우리 동네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분말 뉴스. 가을을 알리는 9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릉 청년 모임인 일동사에서 우리 동네 라운딩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릉을 알고 싶은 분들과 함께 라운딩을 하며 정릉의 정서와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정은 9월 9일을 시작으로 3회차 진행이며 정릉을 출발하여 팔각정, 길상사, 동네생활연구소 한평까지 총 4시간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일동사 선빛 담당자에게 들어보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저는 정릉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서한빛이라고 하고요. 정릉에 온 지는 1년쯤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해 있는 단체는 일동사라는 곳인데요. 이제 일하고 운동하고 살아가자라는 뜻으로 동네 친구들끼리 만든 단체입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놀고 먹으려고 만들었는데 이제 이번에 같이 성북구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게 되면서 네.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라운딩은 정릉에 오는 신규 전입자분들 그리고 또 정릉이 생소하신 분들께 정릉을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정릉에 되게 매력적인 동네고 매력적인 장소가 많은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러한 정릉의 문화와 정서를 좀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서 네,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고 이제 뭐 정릉 재개발이다 하면서 뭐 이주민들도 많이 오실 텐데 저희 이미 정릉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환대나 환영이나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생각해보고 네, 그러 같이 공유해 볼수 있는 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네,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릉에 새로 오신 분들 또 그리고 온지 얼마 안된 분들 또 생소하신 분들 또 함께 우리 동네 라운딩 같이 참여하셔서 네, 같이 친해지고 또 얼굴 보고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느긋한 주말, 가을 나들이로 우리 동네 정릉을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릉마을 작은 도서관 주관으로 전통 가족 음악극 향기장수 이야기를 공연합니다. 이번 공연은 청년 국악인들로 이루어진 4부작당의 작품으로 어른과 어린이 모두를 대상으로 한 노래하는 동화책으로 판타지 국악 가족극입니다. 9월 7일 오후 7시부터 정릉 배달교회 블레싱홀에서 공연하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릉마을 작은 도서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외모지상주의와 편견에 대한 이야기, 향기장수 이야기 공연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돌고지 생활예술문화센터에서 2023 천하제일 게임대회를 9월 9일 12시부터 5시간 반 동안 진행합니다. 이번 게임에는 콘솔 게임 세 종류, 보드 게임 세 종류, 고전 게임 다섯 종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가비는 3,000원입니다. 개인별 신청 가능한 게임 종류는 최대 3개까지이며 신청은 9월 6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돌고지 생활예술문화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게임에 관심 있는 성북구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에서 성북마을 콘텐츠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9월 1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주 2회 총 16회차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영상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제작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성북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첫째 주 성모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